안녕하세요. 강기주입니다. 6월 이달의 노래 주인공은 전두희 씨가 이끌고 있는 존 앤버디스의 나쁜 꽃입니다. 나쁜 꽃은 존 앤버디스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인 전두희 씨가 거치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에 솔로 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 This Is Not의 세 번째로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앨범에는 대표할 수 있는 싱글 Self-Titled Track인 This Is Not과 나쁜 꽃이 있는데요. 이 앨범을 대표하는 두 곡 외에도 개인적으로 Remember Me 1과 Remember Me 2 그리고 Desire 그리고 잔상 같은 트랙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곡들을 놓치면 안 되는 그 이유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듣고 나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르로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러나 전두희 씨의 그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 This Is Not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장르 융합의 궁극적인 아주 잘된 사례다라고 제가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앨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앨범에는 일렉트로닉한 그런 비트와 그루브함이 락 음악의 비트 속에 함께 골고루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비 보이가 아주 오래전에 70년대부터 이런 장르 융합을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르 융합의 시도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전두희 씨의 This Is Not 앨범에는 이러한 장르 융합, 다양한 굉장히 좋은 장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구사한다고 해서 굳이 그 장르 안에 굳이 스스로가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장르에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운드, 인터스테이트한 퓨처릭한 사운드를 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전두희 씨의 이 앨범이 그렇습니다. 이 앨범에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나쁜 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비트의 곡들이 있고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Remember Me One 그리고 Remember Me Two 그리고 Desire 잔상 같은 곡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알아듣기도 어려운 외국 음악을 찾는 이유는요. 글쎄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없는 감성과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다양한 장르와 또 그 다른 느낌이 소극적이고 뭐 일단 우리나라 장르에는 없는 것들을 접하면 일단 처음에는 그 낯설음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감성의 곡이 있구나라는 그런 예 그 다른 느낌이 우리들을 붙잡아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그 반대로 외국의 대중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채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상적이 돼서 일요일이면 Better Than the Grand의 Sunday Morning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금요일에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같은 곡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절망스럽거나 우울할 때는 Radiohead의 Creep이라든가 Cigarette의 After Sex의 Apocalypse 같은 곡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전두희 씨가 이끌고 있는 존 앤버디스의 나쁜 꽃은 이 모든 감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주 드문 매력적인 곡으로서 딱히 특정한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는 장르 융합의 궁극적인 아주 제대로 된 곡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곡은 그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기타의 애드립에서는 진하고 진한, 진하디 진한 블루지한 감성으로 듣는 이들을 이끕니다. 무엇보다 이 곡을 진두지휘하는 프론트맨 전두희 씨가 구사하는 보컬의 표현 방식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데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단어에 어울리는 감성을 덮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가사 또한 한편의 시와 같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전두희 씨의 남다른 보컬 스킬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럼 함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가운 바위 틈에 겨운에 가늘게 핀 목줄기 위에 숙인 선붉은 빛빛 얼굴 꽃 흙바람 지나치고 짓밟고 지나가도 매서운 눈빛으로 검붉어진 눈물 꽃 손끝에 닿기 전에 스스로 져버린 온전히 핀 적 없는 단 한 번 입맞춤 스친 웃음소리 마치 착각 같던 길 바래놓은 길을 부여잡고 난 단 한 번만 날 안아줘 그럼 모든 것은 괜찮아 난 잊지 말아줘 웃는 멀어지는 뒷모습 너 손끝에 닿기 전에 스스로 져버린 온전히 핀 적 없는 꽃 손끝에 닿기 전에 스스로 져버린 온전히 핀 적 없는 자 어떠세요? 가사가 참 처연한 아름다움을 주는데요 차가운 바위 틈에서 흙바람이 지나치고 짓밟고 지나가도 견뎌냈고 하지만 누군가의 손끝에 닿기 전에 스스로 져버린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꽃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는 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손끝에 닿기 전에 스스로 져버렸다고 하니까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는 예, 어떤 사연이에요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한 연인이 있는데 연인 중에 한 명이 예 상대가 투병 중에 남자만 혼자 남겨놓고 혹은 여자만 혼자 남겨두고 떠납니다. 연인들은 언제나 예 연인들은 언제나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온전한 꽃처럼 말입니다. 전에버디스의 나쁜 꽃은 정말로 꽃이 나빠서 밉다라거나 배드한 꽃이라기보다는 손끝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 져버린 온전하게 핀 적 없이 떠나버린 꽃에 대한 서운함 혹은 섭섭함 혹은 절망과 원망이 섞인 애잔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곡을 전두희 씨가 흔하디흔한 창법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이 곡은 그저 그런 괜찮은 곡 중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곡이 굉장히 심미적으로서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소절의 마디마디마다 전두희 씨가 그 가사에 어울리는 감정과 감성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이 지루하지 않고 자꾸 듣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두희 씨가 이끌고 있는 존 앤 버디스는 오는 6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클럽 노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록밴드다, 즉 우대락에서 라이브를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예매 중에 있고요. 존 앤 버디스의 음악은 현재 지니와 벅스, 멜론과 같은 종합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즐기실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MP3 다운로드를 권장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업과 음악을 함께하는 뮤지션들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Cigarettes After Sex의 어포칼립스를 듣고 난 후에 제우베가 너무 좋다면서 이런 감성의 곡을 조금 더 추천해달라고 하길래 전앤버디스의 나쁜 꽃을 추천해줬더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감성의 밴드가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랐다면서 연신 고맙다고 저한테 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밴드가 많이 있어요. 단지 모르기 때문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참 좋은 밴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만 이들을 중앙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을 뿐이죠. 지금 TV를 켜면 나오는 특정 장르의 가수들에게 드리는 노력의 티끌만큼이라도 우리나라 락 밴드들에게 배려를 베푼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락월드가 열심히 좋은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벅스와 지니의 멜론과 같은 종합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쁜 꽃을 찾으실 때 전앤버디스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전두희, 전두희씨 이름 그러니까 전두희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전앤버디스는 전두희씨가 이끌고 있는 밴드인데요. 공식적인 활동명은 전두희이지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날 때는 전앤버디스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차고 없으셔야겠습니다. 이분이 좀 평범을 거부하는 스타일이시라 윤수일 밴드, 김청환 밴드, 올맨 브라더스 밴드처럼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밴드명보다는 프레이스 앤드 라블루션이나 네케브 앤드 베스트 같이 색다르고 독특한 활동명을 생각하다가 전두희 씨의 전에다가 단짝, 친구, 반려자, 동지 그리고 물론 새도 있고요. 동지를 뜻하는 버드를 붙여서 전앤버디스 그러니까 전두희와 친구들 단짝줌으로 우리가 해석이 또 가능하겠네요. 전앤버디스로 활동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활동명이 참 괜찮죠? 영어로는 JNB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락밴드들의 좋은 곡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락월드 채널의 이달의 노래에서는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락밴드들의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곡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락밴드들의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열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락밴드다. 즉 우대락에서 열릴 전앤버디스의 공연에도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6월 우대락에는 전앤버디스 외에도 콩콜드 유니버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인센스럴 러스트가 Hard and Heavy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들려주신 전두희 씨의 전앤버디스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기주였고요. 다음 달 이달의 노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6월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전앤버디스의 나쁜 꽃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가도 매서운 눈빛 지루해.
마치 착각했던 기억만에 너기를 부여잡고 말아줘 어느 멀어진